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오후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예상외로 2분기 기업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난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애플도 잘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인텔의 실적이 부진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강했던 거는 어쨌든 그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은 침체가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이슈가 좀 줄어들고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 때 시장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6월 고점이 2,422포인트 코스피가 이제 고점을 뚫었는데, 사실 이걸 뚫기 위해서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었는데, 1,3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 유가가 90불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9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좀더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강한 반등은 아직은 유가 쪽에서는 좀 남아있다, 관문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는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라 볼수 있겠고, 이제 8월달은 FOMC가 없는 상태고, 물론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지만은, 그래서 큰 변수는 없다고 봤을 때는 8월달,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8월달에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오후장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월에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또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조금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현재 시장 바닥론이 나온 상태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공매도 규제 정책 강화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높아 있는 상위 종목군들의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HMM이라든가 롯데관광개발 그런 그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은 기업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힌텍이라는 기업이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그 코스닥 쪽에서는 단연 돋보이게 많은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까지 받쳐준다 하면은 쇼커버링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시발점이 된게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불법 공매도 과징금 10억 맞았던 거, 물론 8억으로 감소됐지만은, 한국투자 외에도 뭐 CLSA라든가 메리츠증권, 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그 각각 과태료를 좀 부과받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 이제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갔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그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큰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뭐그 뉴스라든가 저기 그 이제 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너무 자세히 있는데, 간단히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 장기 투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그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화하는 거고, 공매도 과열 지정 제도를 듣고 확대하고, 개인 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 정도 인하하겠다는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쇼커버링 물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데, 아마 공매도 잔고가 높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쇼커버링이 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그 공매도 비중이 한 18% 육박하는 힌텍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키지 기판 쪽이 뭐 대표적인 업체인데, 지금 그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등의 이제 실적 발표 내용들 보면은, 결국에는 그 FC BGA 쪽이라든가 이런 기판 쪽은 여전히 이제 흐트러지가 심화되고 있고, 그 신택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그 FC BGA 증설로 인해서 서버 수요 증가보다 이런 그 공급이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판 업체들은 밀렸지만은, 신택은 FC BGA 쪽을 하지 않고 있고, 또 FC CSP라든가 SIP 등의 그런 BT기판 위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FC BGA는 뭐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킷, 삼성전기, LG 이노텍, 일본 업체들까지 지금 대만까지도 대규모 이제 공급 네. 증설이 러시아에 이르는데,
팀트는 그렇지 않아서 네. 아마 실적도 오늘 장 마감에 실적이 발표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대가 어쨌든 갖는다 하면은 그런 그 쇼커버링 가능성 있는 팀트 같은 경우를 오늘 좀 공략해봐도 되지 않나. 오늘 한 5%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고 한 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과의 오후장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